네, 2021년 11월 2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치킨 전쟁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자는 치킨을 먹지 않는다. 음식에 계급이 있다고? 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전인가요? 넉 달 전인가요? 이 민주당 세력들은 가난한 사람만 부정식품을 먹어야 하느냐라고 대들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상황이 바뀐 시츄에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대한양계협회의 성명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나온 걸로 돼 있는데 대한양계협회 사이트에는 23일자로 떠 있습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비판하는 겁니다. 내용은 직접 보시면 좋고요.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부자는 치킨을 안 먹는다? 음식에 계급이 있다? 어떤 근거로 헛소리를 찌꺼리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그야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썩어빠진 사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고 그 비유를 덧대어 치킨 소비에 갖다 붙이는 정신세계는 어디에서 온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도 합니다. 딱 봐도 능글맞고 토나올 것 같은 썩소의 화상을 필두로 한 기사 내용에 황교익 씨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치킨에 대한 온갖 비방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슴에 대못을 박음과 동시에 치킨 소비 감소를 유도한 오만 방자함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무지하지만 충분히 예상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유 없이 건드리고 반응이 없으면 물어뜯는 추악함이 당신의 천성인지 모르겠으나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는가. 과거 북한이 우리를 협박 끝에 이런 류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작은 닭이 맛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라는 것은 왜 그 잘난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 건지 변명하기 바란다. 또한 삼계탕을 선호하는 국민 식성이 닭의 크기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도 같이 찌꺼리길 바란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한 1.5kg의 닭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경고하건대 당신, 황교익이죠. 당신이 공부 안에 쌓인 지독한 주관적 무지덩어리를 객관적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여 대중에게 전달하지 말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2조 원이 넘는 닭고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명심하라. 황교익은. 또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닭고기 관련 종사자들과 단순 무지의 개인적 견해를 사실인 양 퍼뜨려 혼선을 빚게 한 소비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고 망동한 작태를 이어간다거나 치킨 소비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닭고기 산업 종사자는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처절하게 복수할 것을 천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치열한 성명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는 다 아실 겁니다. 지난 17일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맛없고 비싼 치킨에 사기당할 건가? 우리나라만 1.5kg의 작은 육계로 치킨을 튀긴다. 그래서 맛이 없다겠죠. 맛이 비고 가격이 비싸다는 제 말이 믿기지 않을 거다. 이건 저희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 가공과의 최철 연구관이 월간 양계에 기고한 글을 인용하는데 대형 육계 생산기술과 경제적 효과란 글에 보게 되면 그 기레우 되면 그걸 보라고 하면서 믿기지 않으면 자료를 찾아서 보면 된다. 어찌 이처럼 명료한 사실 앞에 엉뚱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 입에 치킨이 맛 있어도 이건 사실이니까. 이건 뭐냐. 1.5kg짜리 작은 닭이 아니라 큰 닭이 맛있으니까 맛있다는 게 사실이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야 여러분 밥상에 더 맛있고 싼 치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40일쯤 키운 3kg 내외의 육계를 먹는다는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인가? 바보인가? 우리나라는 닭을 한 마리를 먹고 싶은 문화가 강하죠. 삼계탕. 그래서 1.5짜리를 먹는데 이 사람은 3kg짜가 맛있다는 주장입니다. 육계와 치킨업계가 반격을 시도하는 모양인데 예전과 사정이 다르지 않음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치킨 논쟁 한번 벌여보자. 이렇게 썼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과금협회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닭을 평균 32일 키워서 내놓고요. 자연 상태에서 닭은 7년 또는 13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 황교익 씨는 소형 육계만 키워 도축하는 닭고기 시장의 환경 때문에 국민은 맛없는 치킨을 먹고 있다. 30일 기른 육계가 1.5kg짜리가 기본 사이즈가 된 것은 공장식 식용 가축 산업 때문이다. 우리 삼계탕용 한 마리를 다 먹고 싶어하는 그런 치킨 문화 때문에 1.5kg짜리 그 고기에 맞춰서 이제 공장도 고만한 사이즈의 닭을 잡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굳어졌다는 얘기죠. 국립과학축산과학원 가금까지 작성한 대형 육계 생산 기술과 경제적 효과라는 자료에는 조미료의 원료로 쓰이는 만물질인 글루타믹산은 1.5kg짜리 육계보다는 2.8kg 대형 육계에서 0.78% 높다라고 써 있습니다. 즉 대형 육계가 맛있다는 얘기죠. 황교익 씨는 치킨 업계를 많이 공격해 왔네요. 우리나라 치킨 1위가 교촌 치킨인데 거기서 한 8%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자 18일 날 바로 페이스북에 한국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 너무 큰 부담이다. 치킨 한 마리 2만원 시대가 열렸다. 1인 1닭에 2만원이다. 겨우 닭튀김에 1인이 2만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한국 서민 주머니 사정으로는 너무 큰 부담이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30년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얻어낸 것은 본사만 재벌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먼저 읽어드린 대한양계협회의 격렬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한양계협회의 성명이 나오자 황교익 씨가 지지 않고 또 맞받아쳤습니다. 작은 단 생산의 문제점으로 맛없는 닭고기가 생산된다고 적혀있는 농진청 자료 인용, 크고 싼 치킨을 달라는 게 비난받을 일인가? 그리고 양계협회의 성명은 북한의 대남 비방 성명인 줄 알겠다. 한국의 육계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다는 사실이 숨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도 나는 글쟁이다. 육계와 치킨 산업이 변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 그렇지. 자기는 글쟁이니까. 글쟁이로서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을 쓸 뿐이다. 제가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로 쓴 글로 인해 손해를 볼 것 같은 분들이 저희 글에 대응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면 대응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어쩌고저쩌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랫동안 한국이 적폐 정치 권력과 음식 권력에 맞서 싸워왔다. 음식 권력은 알겠는데 적폐 정치 권력하고 당신이 싸워왔다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대한양계협회가 또 24일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황교익은 치킨 계급론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서도 부자는 치킨을 안 먹는다. 국내산 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기 때문에 맛없고 비싸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관심을 끌어내려 하였고 협회에서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의 대남 비방 성명인 줄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양계협회가 공식적으로 치킨 게임에 뛰어들었다며 이번 사태를 재미있는 놀이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한번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대한양계협회 치시면은 이 성명문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교익이 지금까지 써온 글들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으며 이는 정신병자이거나 매국노라고밖에 볼 수 없다. 황교익은 맛 칼럼니스트로 국내 상당 부분의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나라가 망하든 사람이 망하든 아랑곳 없이 이를 즐기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드는 게 신선호를 거지들이나 먹는 거지탕 수준의 요리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음식 프로그램인 한식대첩을 깔보면서 우리나라에는 향토 음식 같은 거 없다고 비웃기도 했다. 또한 떡볶이를 맛없는 음식이라고 발언하고 삼겹살은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양돈업계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황교익 씨를 맹비난하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회에 대해서도 선호회가 아무리 좋아도 사기공화국 한국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선호는 전 국민이 신용으로 똘똘 뭉쳐진 일본에서나 가능하며 한국의 국민성에서는 절대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황교익 씨의 과거 문제점을 쭉 비판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이 성명을 직접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자 황교익 씨도 25일 날 페이스북에다 또 썼습니다. 신발로 튀기면 맛있다. 튀기면 뭐든 튀김 맛이 난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는데 작아도 닭을 튀겼으니
맛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 닭이 맛있는 게 아니라 튀겼기 때문에 맛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는 1.5kg짜리 작은 닭으로 튀겨 먹다 보니까 3kg 내외의 큰 닭을 튀겼을 때 맛을 모른다. 나는 큰 닭의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다. 맛있다.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편 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돌아가신 서울시장 변호인이었던 정철승 씨가 우린 병아리 닭을 먹고 있다. 황교익 씨는 늘 한국은 너무 어린 닭을 사용하기 때문에 맛이 없고 튀김이나 양념 맛으로 먹게 만든다고 비판해 왔다. 오죽하면 한국의 흔한 치킨 양념 소스 맛이 세계 3대 스테이크 맛집의 비법 소스 맛과 비슷해졌을까. 닭고기가 맛이 없으니 소스 맛으로 차별화하는 극한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이렇게 뭐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치킨 전쟁이 붙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치킨 계급론을 보면서 민주당 세력들이 참 이연령 비연령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난 7월 19일 매일경제로 기억합니다. 윤석열 씨가 매일경제랑 인터뷰하면서 밀턴 프리드만의 책 선택할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윤석열 씨 아버지는 연세대 교수를 했죠. 아버지께서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권한 것은 종속이론, 케인즈언. 그런데 원래 시장경제의 이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프리드만 책을 권했다. 케인즈언 이론이라든지 뭐 종속 이론만 보지 말고 이것도 보라.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거 단속하면 안 된다. 단속이란 걸 할 때는 퀄리티를 기준으로 요거 이상은 안 돼 하고 단속을 하잖아요. 형사적으로 단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리드만은 그 퀄리티보다 더 낮아도 사람이 그걸 먹어서 병들고 죽지 않으면 그런 건 부정식품이죠. 그럼 그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퀄리티를 올리면은 이 어떤 음식의 질을 올리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가난한 사람은 못 사먹는다. 그러니까 5달러짜리 사먹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걸 하되 50센트짜리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부정식품이 문제가 있고 먹고 사람이 죽는 음식이 아니라면 허용해줘야 한다는 게 프리드만의 이론이다. 그래서 자기는 단속을 할 때 무조건 어떤 퀄리티를 정해놓고 단속하는 건 반대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재명이가 바로 윤석열님 독약은 약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어? 그 말씀을 듣고 제 눈을 의심했다. G8 국가인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냐고 공격을 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부정식품이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약 중 하나였다며 이자는 박근혜마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황교익 씨 논란을 보면서 좋아요. 뭐 그 양반은 맛을 많이 아니까 3kg짜리 닭을 요리하면 더 맛있다는 걸 알 수도 있겠죠. 네. 뭐 어떤 뭐 조미료 성분이 큰 닭이 더 많다라는 조사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맛없는 닭을 우리가 먹는 게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아까 프리드만 가지고 이재명이나 최강욱이나 이런 황교익하고 친한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때는 부정식품 먹겠다고 대들고 말이야. 우리나라의 이 양계협회도 얘기했어요. 맛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닭 한 마리를 온전하게 먹고 싶어하는 삼계통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큰 닭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크기가 1.5니까 그쪽으로 간 거고 저쪽은 뭐 그쪽으로 간 건 문화인데 문화 차이에 대해서 맛이 있다 없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묻는 건 이겁니다. 프리드만도 없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먹고 죽는 음식이 아니면 허용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왜 그걸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툴을 이렇게 몰고 가죠? 진짜 그게 맛있는 닭이라면 그런 산업을 당신들이 하면 돼요. 어떤 특정 농가에 얘기해서 3kg짜리 닭을 키우게 해서 자기들은 그 3kg짜리 도축을 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게 맛있으면 시장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교촌이 가든 하림이 가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화가 바뀌겠지. 이걸 이렇게 확 흔들어가지고 그냥 직접적으로 싸워가면서 해야 됩니까? 전 이런 걸 보면서 프리드만을 갖고 윤석열 얘기할 때는 부정식품 먹으려냐라고 하면서 이때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연령 비연령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이념지향적이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집단이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양기협회가 드세 개 붙고 있는데 황교익과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치킨 전쟁, 계급 음식 계급 전쟁 상당히 주목됩니다. 한번 같이 지켜보시기로 하죠. 프리드만의 얘기하고 윤석열 씨가 얘기했던 부정식품 문제 한번 다 기억하시면서 황교익과 양기협회의 전쟁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